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나라입니다. 예,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베드로서 3장 12절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로마 시대의 핍박 속에서 이렇게 로마를 알아듣지 못하게 상징적인 언어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슨 1600스타디언 아마겟돈 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또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다 똑같이 이건 이제 힘든 가장 힘든 전쟁을 이렇게 뜻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죄가 들어온 세상은 멸망한다고 줄기차게 말씀합니다. 죄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근데 죄의 문제는 곳곳에 침투해서 그냥 집안 돌아가는 것도 큰일이고 이 나라도 큰일이고 한국교회도 요즘에 소망이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인간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병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을 또 소유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죄를 보는 것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으니까 가장 힘든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보라고. 입으로는 죄의 고백을 쉽게 합니다. 그냥 교회를 전 4대째고 또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도 나오고 큐티도 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해요. 근데 바로 그 자리가 새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했냐 아니냐는요 하늘에서 땅만큼 수준이 아주 낮은 이야기예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으로 올라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범위를 정해주면 그 행한 만큼 또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몰라서 수련장 10장만 풀어라 그러면은 사실은 10만 장, 100만 장 풀어야 되는데 10장 풀었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이제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으시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죄를 못 보면 자기를 드높여요. 생색을 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득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원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고 택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보이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이 새하늘 새 땅에 이 함께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즉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들과 함께라는 말이 지금 세 번이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함께의 축복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